아, 반갑습니다. 오늘 보실 영상은 창술이 어떤 캐릭인지 그리고 창술한테 필요한 각인 세팅 및 스킬트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근데 지금 보시는 저는 또 뭐 창술을 조금 했지만 창술은 워낙에 또 잘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이견이 갈릴 수도 있어요. 근데 보편적인 메타만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 창술은 아덴을 통해서 딜을 만들어내는 캐릭이에요. 즉슨 각인 중에 절정이라는 게 이게 듀얼 게이지가 3단계가 찬 상태일 때 스탠스 변화를 하면 난무 집중 효과를 얻는 이런 거를 베이스로 깔고 딜을 하는 클래스입니다. Z키로 이렇게 창, 언얼도를 변경을 해가면서 버프를 만들어주고 이런 버프를 만들어주고 딜을 하는 거예요. 일단 창술은 하여튼 그런 스탠스 변경을 통한 버프로 딜을 하는 캐릭이에요. 그리고 창술은 특화라는 옵션이 듀얼 게이지 회복량을 증가시켜주고 난무 버프, 집중 버프, 각성기 효과, 난무 버프와 집중 버프의 효과를 올려주기 때문에 창술은 극특화 캐릭입니다. 따라서 악세 세팅을 하는데 특화 위주로 가면 되는데 두 가지 부류로 나뉘어요. 목걸이를 치특 목걸이를 끼냐 특심 목걸이를 끼냐로 나뉘는데 이제 이거는 무슨 차이냐, 메인 스킬, 창술사의 메인 스킬은 빨간색 스킬, 집중 스킬인데 이 중에 정령포가 두 가지가 있어요. 단창, 단호한 의지를 쓰는 단창 정령포가 있고 그리고 파창이 있습니다. 이 파창은 무조건 치명타예요. 대신에 단창은 무조건 치명타는 아니지만 적주피가 올라가고 상당히 데미지가 세지는 퍼펙트 존을 가지고 있는 트라이포드예요. 따라서 파창을 쓰게 되면 치명타가 100%이기 때문에 치명이 필요가 없겠죠? 근데 단호를 쓰게 되면 치명타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치명타를 어디서 땡겨? 목걸이에서 땡겨. 그래서 단창을 쓰는 창술사가 보통 치특입니다. 특치죠. 특치 창술사. 아니 그러면 이다님 다른 거 얘는 무조건 일단 치명타 100%라고 쳐도 다른 거는 치명타율이 많이 떨어질 텐데 특신을 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전룡새 급소강타 무조건 치명타입니다. 유성강천 3특포 강력한 마무리 무조건 치명타입니다. 뭐 일단 괭혈파 이 스킬트리도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괭혈파의 창급 공격 치명타 적중률 80%까지 올라가요. 사두령극은 버프 스킬이기 때문에 논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치명타율이 또 어디서 보정이 되냐, 스탠스 변경을 하면요, 집중해서 난무로 스탠스 변경을 하면 여기에도 치명타 적중률이 25%가 깔려있어요. 그래서 이 캐릭은 자체 치명타가 상당히 확보되어 있는 캐릭이기 때문에 타 클래스보다 특화를 극대화해서 질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치명타율이 상당히 중요한 보정 컨텐츠에서도 상당히 강력한 입지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일단 창술의 기본 스킬은 보편적으로 요즘 메인 스킬, 반월섬, 난무 특화 다 공격력과 관련이 있거든요. 난무 특화, 최후의 판단, 강풍배기 그리고 맹룡열파, 빠준, 우회배기, 각성 이 두 개가 지금 난무 트리의 핵심 딜링기예요. 아하! 그리고 청룡진, 이거는 치각이죠. 치명타율에 관련된 파티 버프 스킬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 이제 조금 유의할 게 질풍참. 질풍참은 메인 아덴 스킬이에요. 아덴을 채우기 위한 메인 스킬. 근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7특포까지도 주긴 합니다. 왜냐? 신속 강화를 찍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원래 이 속도로 나가는 질풍참이 찍으면은 이 속도로 나갑니다. 그래서 스킬을 돌리는데 좀 빨라요. 근데 보통 이거를 찍고 안 찍고의 차이는 본인 플레이 스타일이에요. 이 신속 강화를 찍어서 나무 스킬을 조금 더 빨리 돌린다 한들 이쪽으로 집중 스킬로 돌아왔을 때 집중이 스킬이 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질풍참은 신속 강화를 안 찍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때에 따라서 찍어요. 나무 쪽 메인 스킬은 반월섬, 맹룡열파, 질풍참, 청룡진 4개인데 그럼 나머지는 뭘 찍냐? 나머지는 좀 취향입니다. 보통 찍는 거는 일단 일성각, 얘도 거의 메인이에요. 얘도 필수, 반필수, 얘는 이동기입니다. 이런 스킬이고요. 이런 스킬이고 저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철량추를 가져왔어요. 이걸 왜 가져왔냐, 카운터 스킬입니다. 창술사의 카운터 스킬이에요. 철량추는 모션이 대충 이렇고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보통 철량추를 특포를 1특포만 찍는데 빠준 아니면 기동성을 찍어요. 빠준을 찍게 되면은 발탄에서 광폭 모드일 때 거의 풀 카운터가 가능해요. 거의. 대신에 탁월한 기동성을 찍으면 풀 카운터는 안 되지만 깊숙하게 카운터를 칠 수 있어요. 해서 일단 철량추 하나 챙기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자 일단 집중투포 스킬에 대해서 잠깐 볼게요. 나선창 이 새끼는 파괴가 달렸습니다. 그래서 짤로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사두령격
얘는 덧난 상처. 이거는 출혈이 지속되는 동안 자신에게 받는 피해가 29.8% 지금 4레벨 기준 증가되는 잡어품이다. 출혈이 지속되는 동안이에요. 출혈은 7초 동안입니다. 그리고 괭혈파. 요것도 딜링 스킬인데 요거는 요즘 잘 안 쓰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유성장 강천 집중 스킬의 메인 스킬이에요. 그리고 전룡새. 이건 좀 사람에 따라 달라요. 전룡새를 쿨마다 거의 따시는 분들은 전룡새도 엄청난 딜링을 자랑을 하는데 보통 창수 입문 분들은 전룡새가 놀아요. 왜? 전룡새를 치는 타이밍을 모르거든. 보스의 패턴을 알아야 되는데 보스의 패턴을 모르니까. 그래서 전룡새는 많이 안 줘도 됩니다. 그리고 정룡포. 정룡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는 치명타 확률이 조금 낮아도 데미지를 확실하게 주겠다. 그러면 단창. 나는 치명타 확률이 100%였으면 좋겠다. 그럼 파창 두 개. 그리고 약포 해서 이렇게 챙깁니다. 정룡새는 마력 조절, 급소강타, 정확한 공격. 그리고 유성강천은 약점 포착, 빠른 준비, 강력한 마무리. 그리고 사두령격은 재빠른 손놀림, 그림자 찌르기, 덧난 상처. 요렇게 가져오시면은 이게 요즘 일반적인 창술사예요. 요게. 자, 그러면은 이 일반적인 창술사의 딜 사이클을 좀 알아볼게요. 자, 집중 모드에서 스타팅을 끊는데 보통 뭐 상관은 없습니다. 어디서 스타트가 되든 우리가 알아야 될 기본 사이클은 사두령격 다음에 정룡포가 들어가고 유성강천이 찍혀야 된다. 왜? 사두령격에 출혈 7초가 있기 때문에 이 7초 안에 자신에게 받는 피해가 증가된다고 써져 있죠. 덧난 상처를 보면. 그렇기 때문에 사두령격을 발라놓고 메인 스킬을 박는 겁니다. 자, 이때 3초 되죠? 그러면 돌려서 센 거를 두 개를 박아주면 돼요. 다시 사두령격을 받고 정룡포 받고 유성강타 받고 그리고 치명을 띄워놓은 상태에서 맹룡의 반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맹룡하고 반월은 난무 스킬의 메인 스킬이에요. 치명을 먼저 박는 이유는 맹룡이 치명타 투포가 없어요. 반월도 치명타 투포가 없어요. 아까 우리가 창을 바꿨죠, 아덴을. 치명타 적중률을 25% 올려놓은 상태에서 청룡진을 박아요. 그러면 여기서 18%가 올라가죠. 그리고 백을 치면은, 백어택을 치면은 10% 추가 치명타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치명타 확률이 자체가 50%가 넘는다. 이런 식으로 딜을 해주면 돼요. 창술사의 기본 어떤 딜 감입니다. 자, 그러면 이단님 각성기는 어떻게 써야 되나요? 보통 제 화면을 보면 이해가 안 되신 딜 사이클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가끔 딜을 분명히 사두령격을 먼저 써라고 했는데 정령포부터 날릴 때가 있어요. 정령포부터. 이걸 왜 그러냐. 자, 처음에 아덴이 없는 상태에서 정령포를 날리고 유성을 때린 상태에서 사두령격을 딱 치면 아덴이 다 차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각성기를 쓰려고 그래. 왜? 창술사의 각성기는 치명타를 받을 곳이 없어요. 단 하나 빼고 뭐 스트레스 변경으로 생기는 25%의 치명타 증가율 빼고. 그래서 보통 요즘 창술사는 극치명을 띄우기 위해서, 각성기의 치명타를 띄우기 위해서 집중 상태일 때 사두령격을 받고 스탠스 변경으로 치명타 확률을 25% 띄워놓은 다음에 치명타를 받고 각성기를 박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사두령격 버프 남아있는 상태에서 치명타 확률이 대충 35% 이상인 걸로 치명타가 각성기가 박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리를 하면 근래의 창술사들은 집중 모드에서 각성기를 스타팅을 하고 사두령격, 스탠스 변경, 청룡진, 각성기. 그리고 지금 이렇게 했을 때 아덴이 남아있기 때문에 맹룡, 반월성 넘겨서 사두령격 쿨이 안 온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정룡포, 유성을 넣어주면 한 사이클입니다. 자, 아덴이 거의 다 찼죠? 피하고 사두, 청룡진, 각성기 내려와서 딜 박아주고 정룡포를 꽂았지만 맞았네요. 요정도 돌려주고. 자, 지금부터 이제 계속 아덴이 차 있을 거예요. 권능 좀 먹어주고. 구슬. 청룡진이 안 들어갔네요. 피해주고, 청룡진 쿨이 좀 남았죠? 이렇게 대충 아덴을 좀 채워준 다음에 청룡 받고 맹룡 반월 그리고 전룡새를 따주면 좋아요. 이런 타이밍에 전룡새는 항상 좀 우선순위로 따는 거.
자, 10초. 각성기가 10초 남고 사두리 공격 2초 남았어요. 저는 조금 기다려볼게요. 각성기까지. 변신 안 할 것 같은데. 사두, 총룡진, 각성기. 바늘섬으로 붙어주고, 맹룡. 다 채워주고. 자, 여기까지. 다 들어가서 청룡진, 맹룡, 바늘섬. 아딘 좀 긁어주고 피해줍니다. 꼬리치기 안 나왔고 사도 들어갔고 정면포 들어갔고 하늘에서 똥 떨어지는 거 조심. 찍어요. 이럴 때도 헤드어택이기 때문에 머리 잡아주면서 이런 식으로 찔러주면 좋아요. 우리는 전용세가 있기 때문에 좀 재밌는 걸 해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헤드어택을 따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아쉽게도 사두를 바를 시간이 없어서 사두는 못 발랐지만 이런 식으로도 해볼 수가 있다. 청룡진, 맹룡, 반월 찍고 빠져야 되는데 많이 아플 것 같아요. 지금 이번 판은 제가 전룡세를 많이 못 땄네요. 이런 걸로 짤로 좀 따주고 다시 청룡, 맹룡, 반월 아덴 채워주고 다음 패턴 대기. 사두 발라놓고 각 잡고 정령포 유성 빠집니다. 자, 이제 잘 보세요. 아드로핀을 어떻게 쓰는지 보여드릴게요. 이야! 이렇게 변경한 상태에서 사두 발라놓고 전룡세 키고 아드를 먹으면 아드가 나가요. 이렇게. 이렇게 변경한 상태에서 사두 발라놓고 전룡세 키고 아드를 먹으면 아드가 나가요. 이렇게. 요렇게 쓰시면 돼요. 이렇게 아드는. 피해주고. 붙어서 총룡진, 맹룡, 반월, 사두, 정룡 패턴 보고 유성으로 진입, 그리고 평타 한번 전룡세로 깔끔하게 따주고 빠지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게 보편적인 창술사 스킬 사이클이에요. 오케이? 아, 스킬 포인트가 부족한 저랩 창술사들은 어떻게 찍나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킬 포인트가 부족한 창술사님들은 일단은 우선순위를 줄게 맹룡 10개 줍니다. 맹룡 10개, 그리고 청룡진 10개, 질풍 4개, 일섬 4개, 그리고 사두 만땅, 정룡포 만땅, 유성 만땅, 여기까지 주고 전룡세를 준다면은 뭐 한 칸 정도 주시던지. 사실 줄 거면은 두 칸은 줘야 돼요. 이 급소강타까지는 찍어야 돼서 한 요 정도. 그리고 뭐 스킬 포인트가 지금 뭐 요 정도면 아마 뉴비 분들 스킬 포인트가 아닐까. 이제 여기서 더 찍는다면은 반월섬 1트포 한 요 정도? 요 정도로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연안섬 1트포 해서 스킬 포인트가 부족하신 뉴비분들은 연안섬 1트포 급습만 찍고 일성각 탁월한 기동성 반월섬의 난무특화 맹룡 열파에 빠준 후의 각성 그리고 일성각의 급습 아까 찍었고 그리고 질풍참의 뭐 빠준이나 화력조절 뭐 이 둘 중에 하나 보통 화력조절을 많이 할 거예요 아마 청룡진의 빠준 집중공격 집중공략 치명적인 창 사두령격은 재빠른 그림자 덧난상처 유성강처는 약포 빠준 강력한 마무리 전룡세는 마력조절 급소광타 마력조절을 찍는 이유는 이 새끼 좀 만화를 많이 먹어요 아니면 뭐 확고한 심령 찍어도 되는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정룡포는 빠준의 파창의 약포 요정도 찍으시면 돼요 요정도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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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만 참으세요 반짝으로 가자 반짝 반짝 반짝